안녕하세요.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성순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110편 수선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선화의 꽃말은 신비, 고결, 자존심, 자만심, 자신만을 사랑하다입니다. 서양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 부활입니다. 수선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으로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에 많으며 북아프리카에도 분포합니다. 약간 습한 땅에서 잘 자라며 땅속 줄기는 검은색으로 양파처럼 둥글고 잎은 선형으로 자랍니다. 꽃은 12월에서 3월경에 꽃 줄기 끝에 6개 정도 희고 노란 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합니다. 수선화의 유래를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이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하여 물속에 빠져 죽었는데 그 자리에 핀 꽃이라는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배현, 수선창, 겹첩수선, 제주수선, 설중화라고도 하며 줄여서 수선이라고도 합니다. 씨를 맺지 못해 비늘줄기가 분열하여 번식합니다. 꽃을 수선화라고 하는데 흰 꽃더피가 노란 덫꽃뿌리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은쟁반 위에 놓인 황금잔 같다 하여 금잔은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수선이란 중국명이며 하늘에 있는 신선을 천선, 땅에 있는 신선을 지선, 물에 있는 신선을 수선이라고 하여 이 꽃을 수선에 비유하였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왜 수선화가 매화보다 한수 위라고 했을까요? 퇴계 이황은 매화를 사랑하다 못해 심지어 매화를 매형이라고 부르며 대화를 나누고 유언조차 저 매화나무에 물을 주어라 였다고 합니다. 내 평생 즐겨함이 많지만 매화를 혹독하리만큼 사랑한다 했던 그는 매화를 주제로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중 백미는 매화와 나눈 문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퇴계의 극진한 매화 사랑이 무색하게도 수선화가 매화보다 한 수 위라고 말한 성현은 추사 김정희입니다. 수선화는 매화에 앞서 추운 겨울에 피는 꽃으로 조선시대 때만 해도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알뿌리를 겨우 얻어 키울 만큼 귀했습니다. 하지만 추사가 유배를 간 제주에서는 하도 많이 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뽑히는 신세였습니다. 추사는 육지에서 말로만 듣던 귀한 꽃이 푸대접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직접 본 감동을 시로 남겼습니다. 수선화 추사 김정희 한 점 찬 마음처럼 늘어진 둥근 꽃 그윽하고 담담한 기품은 냉철하고 준수하구나. 매화가 고상하다지만 뜰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맑은 물에서 진실로 해탈한 신선을 보는구나. 추사는 담장 안이나 사랑방 안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꽃을 피우는 매화보다 길가에 야생화처럼 피는 수선화에서 해탈한 신선을 보았습니다.
매화와 수선화 둘 다 추위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점에서 닮았지만 태생은 각각 나무와 구근식물로 다릅니다. 구근식물은 나무처럼 씨앗으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구근으로 번식합니다. 그래서 꽃을 보려면 사람이 한두 계절 앞서 직접 손으로 심어야 합니다. 구근의 생명은 꽃이 진 후에도 계속돼서 수선화의 경우 하나의 구근이 80년 가까이 산다고 하니 참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서양에서 수선화의 꽃말은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부활입니다. 무함마드의 가르침 중에 이 꽃이 등장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그 중엔 두 조각의 빵이 있는 자는 그 한 조각을 수선화와 맞바꾸어라. 빵은 몸에 필요하나 수선화는 마음에 필요하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수선화 시인 김동명.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끝없는 고독의 위를 나는 애달픈 마음, 또한 그리고 그리다가 죽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또다시 죽는 가여운 넋은, 가여운 넋은 아닐까. 붙일 곳 없는 정열을 가슴에 깊이 감추이고 찬 바람에 쓸쓸히 웃는 적막한 얼굴이여. 그대는 신의 창작집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불멸의 소곡. 또한 나의 작은 애인이니, 아, 내 사랑 수선화야. 나도 그대를 따라 저 눈길을 걸으리. 내용면에서 수선화는 죽어서 멸망한 조선과 한민족을 상징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광복운동을 노래한 시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김동명의 수선화가 제법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낮은 자세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선화를 약으로 사용할 때는 탕으로 하여 사용합니다. 외상에는 진이겨 붙이거나 생즙을 내어 바릅니다. 효능은 주로 외상치료에 효험이 있으며 호흡기 질환을 다스립니다. 견디통, 구토, 류머티즘, 배농, 안질, 어혈, 종독, 천식, 충치, 타박상, 토혈, 폐렴, 풍, 행혈, 백일해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110편 수선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정기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특별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